등이 약 먹고 많이 나아진 편인데 토를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요. 강제로 음식이 좀 내려갈 수 있게 그래서 서서 먹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는 막 좀 되게 그냥 슬프기만 하다가 이제 병명을 딱 말씀해 주셨을 때는 조금 당혹스러움이 컸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들어보지 못했던 병이고 정보를 접할 수가 없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뭘 해줘야 될지 찾아서 제가 알고 있어야 얘한테 뭘 해주던가 말던가 할 텐데 일단은 아이가 갖고 있는 거대식도증은 심장 기형 때문에 생긴 질병이에요. 심장 쪽에 기형이 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간으로 가는 혈관 중에 또 기형 혈관이 있어요. 근데 그로 인해서 아이의 컨디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을 또 합병증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분명히 있는 질환을 갖고 있고 그 식도 쪽은 저희가 혈관 기형을 교정을 하면 안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대 식도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잘 해소가 되고 나면 간 쪽에는 혈관 기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는 분명히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 혈관 두 개가 식도가 여기로 지나가게 돼요. 백돌이는 좀 어때요? 오. 노는 거 잘 놀고 밥 잘 먹고 오 잘 시키니까 손! 이게 수술 날짜 잡히잖아요. 네. 정말 떨리지 않으세요? 사실 이제 드디어 나올 수 있다는 기대 반이랑 생사를 오갈까 봐 하는 걱정 반이랑 마음이 조금 그래도 마냥 기쁘지도 또 그렇다고 안 할래요 할 수도 없고 어때 어때 재밌어? 내려가고 싶어? 여보세요? 네 작가님 여기 백돌이네인데요. 얘가 전혀 아예 진짜 전혀 안 움직이고 쉬할 때도 겨우 일어나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자리에서 쉬하고 밥도 지금 전혀 안 먹고 약도 지금 못 먹고 있으면 상태가 한 번 나빠지면 계속 나빠지는 거라고. 일단은 그 이제 식도 때문에 오연성 폐렴이라고 해서 이제 폐렴이 와서 급하게 입원을 했고요. 폐렴 좀 계속되는 와중에 이제 호흡도 좀 더 다시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전신 부종이라든가 이제 다리나 이런 데 좀 많이 붓는 상황이 됐고 강심제랑 수혈이랑 산소 조치하면서 이제 보고 있어요. 근데 조금 많이 걱정스러운 상태예요. 피디님 보호자분 좀 불러주세요. 거의 마지막일 것 같아요. 지금요? 네네. 호라.
떠났어요. 예? 떠났어요. 좀 전에 보신 게 마지막이었어요. 어머, 백도. 여기 볼 수 있게 좀 정리하고 다시 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 앞에 기다리시면. 사랑해. 이번엔 많이 아팠으니까 다음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태어나. 우리 잘가. 저희는 똑같이 백돌이 데리고 올 거고 똑같이 안 아플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거고 그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많이 아프다가 갔으니까 하나도 안 아프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잘 먹고 뛰는 거 좋아했으니까 이제 가서 많이 달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한다면 우리 가족에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. 백돌아 사랑해.